친해져서 웃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절 피하더라고요. 서러워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로젠즈 준비한 두 번째 컨텐츠는 VR체 상황극 놀이. 첫 번째 상황은요, 감옥 죄수와 간수장. 자, 첫 번째 죄수 티모가 먼저 왔네. 자, 첫 번째 죄수 소개해주죠. 에이, 죄수 번호 4288번. 제목을 뭘로 들어왔지? 크리스마스인데 약속도 없어서 제 방송에 출연한 게 최초입니다. 들어가. 너도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 나가. 말이 없군. 들어가. 넣고 보내. 내가 막 저희 외국인도 봤습니까? 소장이랑 막 저기 자네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인가? 30년째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지. 들어가. 간수장,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아,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제목이 다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저는 매뉴얼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사장님. 아, 연애를 못하면 죄인 건가 요즘에? 아,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저는 소장님 말만 들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네. 조용히 하랬지. 억울한 뭐 연애 해야지, 안 그렇소? 아, 그건 좀.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지? 커플 해주겠습니다. 방송에서 저를 보고 못했을로라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홧김에 옷걸이를 던져 사람을 살인했어. 다들 새 식구 들어왔다. 빨리 들어와. 어, 신참이구만. 해야지 신고시. 자, 들어가. 빨리 들여보내. 어? 죄수들은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아, 고생했네. 자, 그럼 한번 티모 죄수, 연애를 못해서 죄수로 들어왔다고 했나? 하이.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일본어를 용서치 않네. 예.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있나 혹시? 아이유랑 벤. 아무래도 무기징역 같구만. 쪼꼬미 죄수. 자, 아, 오자마자 아주 퍼질러서 뭐 저 간수장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뭔가 저거 지금? 막걸리. 교도소에서 지금 막걸리가 허용되나 지금 이게? 제가 좋습니다. 아, 둘이 친한가 좀? 아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아니, 귀엽다고 막걸리 주면 어떻게 쓰나 이걸 또? 소장님, 귀여운 거는 괜찮습니다. 다음 우리 외국인. 나는 한글 패치가 돼지. 한글 패치야. 실례지만 그 국적이 그럼 어디서? 아버지가 외국 분이시고. 외국인 맞네. 아니 내 말은 국적은 뭐라지? 국적 뭐 있을 거 아니 유럽이나 뭐. 국적은 미국입니다. 아, 미국. 오케이. 아메리칸. 아, USA. 오케이. 어릴 때 좀 아메리카에서 살다가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죠. 아, 본인 30년간 이제 연애를 못했다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친해져서 웃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절 피하더라고요. 넘어가죠.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 착각을 너무 단단히 해가지고 내가,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해서 웃은 게 아니라 친해서 웃은 것뿐인데. 자기네들이 멋대로 착각을 하고. 스톱! 서러워서. 잘 넘어가죠. 그래. 여친이 히오스를 하지 않았다고? 그건 갓겜이야, 갓겜이라. 자, 본인의 이상형 한번 말해주세요. 본인의 이상형 마지막으로. 저 다 필요 없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얘기 잘 듣고.